2010년도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이제 아픔과 슬픔, 이제 모든 것들을 잊고 과거를 뒤로 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17년도를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새해에는 좀 삶이 좀 펴지겠지. 연약했던 육신도 이제는 건강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한 살이 많아지니까 철이 들지 않을까. 어려웠던 기업은 내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좀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요. 또한 New Year Resolution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보게 되면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 결심을 하고 또한 계획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는 결심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계획하고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 삶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한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무역상입니다. 이 무역상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우리가 이익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무역상의 사업계획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상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비즈니스 보게 되면 참 대단합니다. 모든 상권을 쥐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1세기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때도 유대 상인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이나 또한 그 유럽 그 메디테리언에 있는 지중해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가운데는요, 신흥도시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유대 무역상들을 그렇게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장사를 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성공하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미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유대 무역상들은 그렇게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하면서 오늘 14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 턱 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일 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계획서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계획 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계획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사실 미래가,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했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 태양과 지구의 사이가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우리는 뜨거워서 죽고 조금이라도 멀면 우리는 추워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질서 가운데, 계획된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뜻과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계획할 때에, 계획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존재. 그 계획을 만들고 있는, 만드는 존재, 생명.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실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두잉을, 그 계획을 하고 두잉을 실천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being, 자기의 존재,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비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두잉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고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계획하는 나 존재, 그 생명보다 사실은 그 계획해서 얻어지는 것만큼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과 존재를 계획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존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과 존재,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주체 나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잉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의 생명, 존재, 비잉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오게 되면 vapor, 증기, 사라지는 mist, 안개와 같은 이렇게 하면 mist 같은 것이고 그 NET, New English Translation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리얼합니다. A puff of smoke, 그냥 퍽 하고 사라지는 연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 a puff of smoke, 한 줌의 연기와 같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짧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지 말아라. 얼마나 인생이 짧은 것이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짧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보기에 굉장히 젊고 젊은 사람이라고 아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속은 곪은 데가 많습니다. 교회의 그 대학 선배님들,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때도 뭐 스물 후반, 뭐 20 중반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 보기에는요, 아저씨 아줌마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뭐라고 놀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놀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20대 중반, 20대 후반을 보게 되면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제가 25세 결혼을 했는데 지금 25살 뭐 내가 어떻게 저 나이에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엊그제 같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가.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짧기에 소중합니다. 짧기 위해서, 짧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짧은데, 사랑하는 것만도 지 시간이 짧은데 미워하는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이 시간이 짧은데 다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puff of smoke, 안개와 같은 것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사라지는 방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연기가 나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서 브라운 무브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입자가 그냥 흩어집니다. 방향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의미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사실 뭐 일상 내가 여기를 가겠다 저기를 가겠다 누구를 만나겠다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계획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인생을 큰 픽처로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예상 밖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캐나다 가지고 30년 동안 살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서 결혼 다 하고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목회를 하다가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가야 했는지 그냥 한국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미국에 올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 나성영락교회가 청빙한다는 것도 까맣게 몰랐고요. 그냥 뭐 보고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청빙하면서 뭐 90% 이상 처음에는 뭐 93%, 98% 해서 위임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영락교회에서 뼈를 묻으리라. 기억하십니까? 취임식 할 때 나 은퇴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정말 헤어지는 그 성도들과의 그 아픔이 너무너무 저기 쓰라리고 쓰라려서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에서 막 큰 대형교회 너무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도 나 죽어도 안 간다 하나님한테 약속했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지어나갈 줄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셨습니까? 못했죠. 2016년도 시작할 때부터 그냥 영락교회 계속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획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앞에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계획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생명 존재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죽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이리로 갈 것을 인도하시면 이리로 가는 거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천해서 내가 얻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돌봤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줌의 연기 그냥 젊은 사람들 훅 하면 간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생존했던 인물 가운데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부하가 참으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폐하께서 얻은 땅 이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사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신하가 결국에는 패하여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시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한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냥 역사에서 한 안개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되고, 감사로 반응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혼자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알고 계획해라.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니하면 죄니라. 계획할 때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사 이것저것 가가지고는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리라.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벌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선한 방법을 가지고 유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모든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런 믿음과 고백 안에서 나의 삶과 나의 비즈니스, 나의 모든 기업들을 기획하고 계획하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킨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 복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계획하고 모든 일이 성취되어 가는 것 같죠? 계속 막 자랑하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도가 지나갑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계획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계획을 하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계획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세요. 결국은 후회하게 합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인데 그래도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이행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믿음에 기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칭송이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참으로 복된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